배드 앤 크레이지 마지막 회 배드 앤 크레이지의 메이킹을 메이킹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80인데 케이드 수염 등에 매달리는 그림도 생각나더라고. 서서 매달리자. 자, 리허설 멋진 매달립니다. 절대 봅니다. 나쁜 놈아.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맨날 하는 거 같은데. 포토즈를 되게 멋있게 나왔던데 보니까. 네? 보신다. 포토즈 토요일 토요일. 놀토야? 토요일 토요일이 즐거워가 아니야? 원래 아저씨들은 자 이거 뭐 세게 한번 가고 끝내면 낫겠죠 이거? 응? 세게요? 세게 한번 하고 한번 세게 해야지 이거. 어, 예, 예. 네. 형 잠들어요 이거. 진짜. 이거 누구였냐고. 빵.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이거 나 미치더마. 그날 지겸 씨랑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말해. 하나도 빠져없이 말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둘이서 놀라운 토요일 봤어. 이게 좀 나이씨. 진짜. 못 믿어. 무슨 놀라운 토요일을 봐. 절대 못 믿어. 이 나쁜 사실은 하준이가 졌는데 내가 하게 됐어. 몰라 사실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쟤 진짜 웃은 거야. 괜찮은데 예, A캠은 괜찮고 B캠이죠 그러면. 그래서 유리 조각도 잡아야 되고 이럴 거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컵을 던지는 목적이 그러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헤아려는 근데 사실 던지기보다는 물컵으로 내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네. 우리 수열이 어째서 하면 뭔가 이상한 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서 하는데 네. 엄마가 그러니까 여기서 확 일어나면서 약간 이게 나한테 물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너 누구야? 그럼 나 대체 우리 수열이 어떻게 한 거야? 하면은 던지나 오케이. 네, 자연스럽네. 네. 우리 수열이 어쨌냐? 너 누구야? 대체 우리 수열이 어떻게 한 거야? 엄마. 좋습니다. 네. 야, 대체 아니다. 우리 수열이 어떻게 한 거야?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공기사. 어쨌든 내 피장이 공기사. 예. 아이고 너무 저기 몸에다 안 던지셔도 되니까. 예. 오, 딱 제각에서 거의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케이. 형님. 네네. 요거를 잡고 내가 야배 한 번 줘볼래? 야배 엄마 얼굴에 이 팔이 너무 걸리게 이렇게 내릴게요. 우리 수열이 돌려라! 엄마! 수열아! 엄마가 믿어줬던 애 그게 나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 지키라고 했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 수열이 수열아! 엄마! 컷! 네, 좋습니다. 네? 무술 동안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키즈. 너무 좋은데? 읽으면서. 왜 킹이야 근데? 그래서 저렇게 오브더 월드 붙였어. 세상에 왕이다. 별 이유는 없지. 근데 또 나름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나와. 복도가 십자가로 됐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지. 그렇지 수혜의 마음이지 뭐. 케이의 엔딩을
그리고 찍은 거고 수열이와 K의 작별 그 씬을 찍었습니다. 중간중간 약간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초반 감정도 잘 나왔었고 기분이 좀 약간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K를 약간 떠나보내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이 씬을 찍으니까 좀 되게 아쉽고 좀 네, 그랬습니다. 아니면 이거 밖에 나가도 되긴 하는데. 야! 안 돼! 야! 아유, 볼살이 생각보다 안 떨리네. 볼살이 없는데. 생생하네. 아, 이 엔딩이 안 돼. 울 것 같아, 진짜로. 아, 좀 마음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슬퍼요, 진짜. 보내기 너무 마음이 아픈 작품이라서 사실은 16부작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들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 찍고 촬영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7부에서 칼 맞고 병원에서 제가 누워있다가 형한테 장난치는 그 씬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씬이 뭔가 재선의 캐릭터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수현 형이랑 같이 이 유리창 깨던 씬이랑 운동하는 씬도 그 씬을 위해서 한 6개월여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네요. 사실 그 한 씬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지! 화이팅! 아니야. 팀장님. 아니야. 야, 씨야. 팀장님. 드리포즈 똑같아. 거의 뭐 돈을 아십니까, 걔는? 마지막에 와서 합이 이렇게 맞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동작이 너무 똑같으니까 이거 좀 웃긴데 이거. 저희가 일부러 맞춘 거예요. 아니, 약간 90년대 아이돌 같아. 약간 지금 자세가. 액션! 아니라고 이 새끼야! 팀장님 웃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눈물. 아니요. 뭘 어때? 내일 모레 지금 찍을 게 한 바가지인데 군도 내야 되고 지금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게댕 크레이지 시작과 같았던 장면과 맞물려서 끝나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순미상관 김청장! 다시. 경태를 보세요, 경태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청장! 최고의. 남들 앞에서 보여줘. 잘하던데. 근데 솔직히 좀 잘하지 않았어? 잘했어. 합격. 아니, 불합격. 액션! 야스파! 야스파! 야! 야! 기가 막히네. 우와. 여여. 전투복이죠, 일종의. 보호 관찰소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일을 마무리 짓고 사건의 끝을 맺고자 복수를 하고자 입게 됐습니다. 인생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지쳐 보이냐.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풀지 말. 동동야 소름 돋았대. 네,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케이 찍는 거를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저도 바닥에 돈 거예요. 아, 저도 좋네. 많이 지친 거죠. 배댄 크레이지. 배댄 크레이지에서 유시윤 역을 연기했던 이동국입니다. 마지막 촬영을 지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분들 너무너무 마지막까지 애 많이 써주시고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6개월 동안 제가 좀 앞장서서 이 팀에서 뭔가를 좀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태프들도 동료 배우들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 다 이해해주고 오히려 저를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 하면서 다독여줬던 스태프들 배우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배댄 크레이지는 저에게도 조금은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예. 특히 분량 면에서
소위 말해서 이 정도로 몰빵 당한 작품은 구미호전 때도 좀 비슷한 것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제 캐릭터도 예, 여러 가지로 조금 신나게 뛰어놀고 예, 또 몸으로 많이 부딪히고 어렵게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캐릭터여서 예, 그것도 좀 신선하고 새롭고 저한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드앤크레이지에서 K 역할 맡은 유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느새 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배드앤크레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K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되게 떠나보는 게 싫은 네, K여서 되게 아쉬우면서도 정말 많이 그리울 것 같고 네, 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드앤크레이지에서 이희겸 역을 연기했던 한지은입니다. 저희가 그 6월 말 정도부터 지금 12월 말 거의 한 6개월가량을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과 함께 달려왔어요. 그래서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들던데 정말 끝이 났네요. 그래서 오늘로써 제 희겸이라는 친구도 이제 보내줄 날이 왔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로 좀 시원섭섭하네요. 길다고 느꼈던 순간들도 사실 있었는데 막상 또 끝나니까 또 다시 못 볼 생각에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스쳐 지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앤크레이지에서 오경태 역할을 맡은 차학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배드앤크레이지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고 특히나 이번 드라마에서는 좀 다양한 연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액션도 하고 감정씬도 많이 있었고 그 외에도 코믹씬이나 좀 더 상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기분 좋고 뜻깊은 현장이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고 싶은, 꼭 다시 오고 싶은 그런 현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드앤크레이지에서 신주혁 역할을 맡은 정성일입니다. 중간에 합류를 하게 돼서 걱정도 꽤 많았는데 다들 또 너무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많이 잘 도와주시고 분위기도 너무 좋게 해서 너무 재밌게 덕분에 잘 끝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너무 많아요. 사실 예, 그 초반에 일부 오프닝 시퀀스 그 격투 장면도 그랬고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그 수중 촬영 장면도 그랬고 뭐 이번에 이 드라마 하면서 제가 물에 빠진 게 뭐 몇 번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빠지기도 했고 뭐 샤워씬도 그렇고 뭐 하여튼 예, 고생한 기억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한 씬 한 씬 다 소중하고요. 또 그 한 씬 한 씬 찍으면서 감독님들과 나눴던 대화들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아무래도 K의 일부 엔딩이었던 첫 등장? K가 차 위에서 불을 끄고 헬멧을 벗으면서 수열이와 마주하는 그 씬이 감독님께서 너무 멋있게 잘 그려주신 것 같아서 스스로 만족스러웠던, 감사했던 씬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늘 이런 질문이 사실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매 씬마다 다 너무 소중하고 같이 또 부딪히는 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데 희겸이 같은 경우에는 희겸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던 희겸의 등장 씬도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희겸한테 굉장히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던 개식 선배님과 대립하고 개식 선배님의 실체를 알았을 때 큰 배신감을 느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요. 수열하고도의 희겸과도의 여러 가지 얽혀있던 이야기들도 좀 기억이 남고 모르겠네. 한 놈만 꼽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경태가 도유곤한테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공포를 느끼면서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도유곤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경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그리고 경태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딩 씬이죠. 어제 촬영을 했는데 너무 추웠어요. 진짜 너무 추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 무사히 다치지 않고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열아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끝이 나서 다행이고 좀 더 정의로운 경찰이 됐으면 좋겠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찰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가족들 많이 많이 사랑하고 지난날의 아픔과 트라우마는 다 잊고 행복하게 앞날을 열심히 크레이지하게 뛰어가렴. 사랑한다. 아 그래 K야. 그동안 수고 많았고 너를 만나서 나는 연기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아. 너로 인해서 나의 또 다른 모습도 많이 발견했고 물론 너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들긴 했지만 너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고 앞으로 내 연기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K였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영원히 내 안에서 히어로로 오래오래 함께하자. 희겸아 고생했다. 너도 좀 분명히 속으로 외롭고 위로받고 싶고 약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늘 사람들 앞에서 이성적이고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멋있었던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지금의 아주 매력적인 희겸이를 만들어줬던 것 같고 화가 난다고 자꾸 사람들 때리고 다니지 말고 매치기, 발차기 이런 거 좀 그만하고 너 센 거 알겠으니까 그러다가 몸 다치니까 늘 건강하고 또 우리는 각자 잘 살아가자. 나에게 희겸이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어. 안녕 경태. 안녕. 경태라는 경찰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많이 맞고 뭐 많이 구르고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경태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배드앤크레이지가 정말 행복한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많은 추억을 쌓고 간다. 안녕. 정성일이 신주혁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살면 안 됐고 진짜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특히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상처 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현실에서는 있지 않았으면 하는 캐릭터고 정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배드앤크레이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캐릭터 류시열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올해는 진짜 모두 다 건강하고 아픈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일상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3년째 얘기하니까 네, 올해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작품으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선 저희 배드앤크레이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K 역할 또한 너무 매력있게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드라마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이 되셨다면 너무 행복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드앤크레이지 그동안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드앤크레이지의 모든 분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뵙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영원히 기억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배드앤크레이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경태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힘도 많이 받고 많은 별명 들리면서 행복하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경태도 그리고 배드앤크레이지도 오래오래 기억해주시고 차학연도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드앤크레이지 12부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배우 스태프들께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드앤크레이지 그리고 루시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욱이었습니다. 요즘엔 진짜 하나 둘 셋을 안 하는구나. 그때는 진짜 있었어? 뻥이었어? 촬영장에서 사람 30명인 데 오늘 사람 죽었는데 사람 죽었어. 야. 많이 들었네. 야, 너 진짜 연기 신이다. 근데 B팀 새벽 5시에 끝났어. 맨날 예리하고 막 특별하게 죽는다 너. 나 링겔 빼는 순간 너 죽는다 진짜. 아니, 형물이 아까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을까. 링겔 주는 거 빼기 전에 퇴근해. 우럭이 형님은 너무 귀여워. 형태 귀여워요? 그래? 내가 옆에 있어? 아, 카메라 좀 먹고.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진짜 이쁘다. 오공한 데만 있었어.
몇 분 맞자고. 뭐 이거 이런 거 느낌. 근데 우리 이거 짠짠 이거. 여기서 해 여기서. 몰라 이거 봐. 네. 아니. 아유 두께 봐 두께 이거. 케이가 여기 연인처럼 안겨 있다. 높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저 뽑아주면 완전 끝이에요. 그냥 여기도 네, 제일 낮아요. 개 못 일어나, 못 일어나. 너무 시크하, 입에 넣다 빼고. 아니, 조금 시큼하고 많아, 이거는. 이렇게까지 가루로 하는 게, 이게 쌀가루 이거? 가능해? 자, 아, 전부 붙이겠네. 거지? 전부 붙이겠네. 아. 오케이. 형님이 잘하고 있는 거죠? 아우, 또 저기, 케이 또 저. 넌 끝이야. 우리 드라마도 끝이야. 수고하셨습니다.